안녕하세요. 전 글레이스예요. 오늘은 한국어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진재야, 텃밭 가서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라고 말씀드려라. 네, 뒷마당에 잣도에 올라가 텃밭을 향해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뭐냐? 여기 그림 보여드릴게요. 나는 할아버지 옆에서 맛있게 아침밥을 먹었어요. 밥을 잘 먹으면 엄마가 강아지를 사주신대요.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진지를 잘 드신 뒤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지요. 오늘 내가 강아지인가? 아니에요. 진짜 강아지가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왜 나를 강아지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유치원에서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세진이에요. 그런데 세진이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간대요. 세진아, 이사 갈때 블록 좀 줘. 강아지 집 만들게. 넌 아직 강아지 없잖아. 블록은 내 동생 줄 거야. 세진이는 한달후 동생에게 일 생길 거래요. 세진이가 이사 가는 게 하나도 안섭섭해요. 자기 동생밖에 몰래잖아요. 흠. 저녁밥을 먹고 난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전화예요? 주말에 강아지가 온단다. 후와 주말에 이모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대요. 두 밤만 자면 강아지가 생길 거예요. 신난다, 뭐래. 다음날 세진이에게 강아지 올 거라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세진이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강아지보다 더 좋아. 동생은 심부름도 시킬 수 있거든. 세진이는 동생밖에 몰라요.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어요. 이모가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오셨어요. 우와, 강아지다. 나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지요. 근데 강아지는 낑낑거리면서 소파 밑으로 숨었지요. 왜 그러지? 매일 아침 아빠 심부름을 해요. 아빠 잠에서 깰수 있도록 심부름 갖다 드려요. 앞으로 강아지에게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심부름 안 와서 내가 아빠에게 심부름 만들어 드렸어요. 아빠, 오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네, 할머니 생신은
두달 남았지 않았니? 너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빠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호, 아빠가 저는 케이크 사오신대요. 케이크를 먹을 때는 생일도 미리 축하해야지. 생일을 1년에 5번쯤 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온 식구들을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난 할머니 뺨에 뽀뽀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개 강아지가 생겨서 소원 풀었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난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엄마 내가 또밥잘 먹으면 동생도 생기는 거예요? 하하하, 얼른 저는 무서워 다 웃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여행 갈 거예요. 갯벌에서 종이꼭지도 찾고 배를 타고 바다로도 나가서 낚시도 할 거예요. 물론 강아지도 데려갈 거예요. 빨리 동생이 생겨서 다음번 가족 여행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재밌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